자, 일반화 비교 나와. 네. 자, 은행에 1,000원, 1,000만 원 입금하고 500만 원 찾아가면 얼마 남았어요? 500만 원이요. 플로이. 네. 플로이 얼마야? 저도 500인 것 같습니다. 500에다가 플러스로 이자가 있지 않을까요? 플로이는 부자로 살겠어. 자, 이자는 없다고 얘기합시다. 네. 세라, 얼마? 네. 은행에서 1,000만 원 예금했다가 일주일 후에 500만 원 찾았거든? 네. 얼마야? 밸런스. 이거 저 시험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이거 실제 시험에 나왔다. 네. 아, 경향대학원 문제가 뭐 이런 게 있어? 이게 초등학생도 다 맞추는 문제잖아. 은행에 1,000만 원을 입금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500만 원 찾았거든. 얼마 남았죠? 하버드 경영대학원 관련 이거 알아야 돼. 네. 얼마 남았어? 이자는 안 붙는다. 혹시 스스로가 빠져나가나요? 당연 거래할 때 무슨 놈이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해외 송금하는 것도 아니고. 낙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거. 정답이 모니터에 있는데도 구분을 못 하죠, 지금. 500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 입금하기 전에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at least 500만 원이라고. 최소한 50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나온 TV 시험장에 가면은, 인법 문제 시험장에 가면은, 네. 보기 5개 중에 at least가 있으면 정답. 왜그 TV 나왔는지 이해가 갑니까? 네. 시험장에 가서 시간은 쫓기고 답은 찍어야 되고 보기 5개 중에 at least가 있다. 그럼 찍으라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거예요. 인포 문제에서. 인포는 수학하고 똑같아요. 네. 버벌에서 인포는 수학하고 똑같아요. 뭐꼭 런센스 퀴즈 같잖아. 네. 런센스 퀴즈 같은데 이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경영자. 경영자가 되려면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뭐 일반화의 비교 조건 중에서 초기 조건이 같냐 다르냐. 이 초기 조건이라는 게 뭘까요? 1,000만 원 입금하기 전에 통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1,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가 있죠. 네. 초기 조건이 얼마나? 빠운이에요. 초기 조건이 제로지. 네. 150만 원이 통장에 현재 들어있는데 1,000만 원을 입금했단 말이에요. 네. 초기 조건 값이 얼마나? 150만 원이에요. 그렇지, 150만 원. 이 초기 조건이 같냐 다르냐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에 해당되는 거 전에 내가 설명 많이 해줬는데 그저 서울에 있는 본교하고 지방에 있는 분교하고 네. 요즘은 뭐 캠퍼스를 서울 본교하고 지방 분교를 구분하는 것 같던데 옛날에는 안 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 분교 애들이
인류 대기업에 다 들어가고 서울에 있는 애들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지나가는 걔가 봐도 고등학교 때 누가 더 공부 열심히 잘했어? 인서울에 있는 애들이요. 서울 캠퍼스가 서울 캠퍼스에 들어간 애들이 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서울 캠퍼스에 도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교가 있는지 모르고 학교 이름만 보고서 뽑은 대기업의 인사부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 네? 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러면 그 대기업의 인사과 부장은 어떤 에러를 저지릅니다. 초기 조건을 안 본 에러를 저질렀어요. 초기 조건이 똑같다라고 생각해 버린 거죠. 네. 이게 참 이게 시험에 무슨냐 잘라. 초기 조건이 초기 조건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잡히죠. 네. 네. 그 다음에 인권은 수학하고 똑같아요. 인권 문제에서 네. 앱 리스트가 나오면 정답이니까 무조건 찍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왜 이게 정답이 되는지 이해를 해야 해요. 그냥 앱 리스트 나오면 정답이더라 하더라. 그거 한 달 지나면 또 까먹어. 정답이었나? 오답이었나? 왜 여체체 하니까 아까 클로이가 얼마 이상이라고 했어요? 5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500 이상이라고 하죠. 그거 500 이상이라는 개념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최소한 500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at least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정답이라고. 자, 쓸게 없어요. 네.